사는 게 같아, 하면. 아, 오늘 뭔가 미세먼지인가, 이거? 날이 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본으로 나오나 봐. 이게 벌이야? 혹시? 아니지. 우와, 끝도 없이 나오네. 오. 이거는 종아리 풀어주는 건데 유즈 영상 보고 샀어요. 저 종아리가 항상 잘 뭉치고 부어가지고 잘 풀어줘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에다가 그 한글날 연휴에다가 좀 많이 연휴가 겹쳐서 택배가 자꾸 막 몰아서 오네요. 야금야금. 폴로나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타밀피거 같은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사려면 조금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또 직구로 사면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베레모가 좀 사고 싶었는데 둘러보다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베레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 산책하고 왔더니 택배가 또 왔지 뭐예요? 아니, 끝이 없네. 이번 택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나스 신상 립.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컬러를 샀습니다. 두 컬러를 주문을 했는데 한 컬러는 지금 상품 준비 중이래요. 하나가 먼저 왔고요. 먼저 온 거는 스러스트. 외관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이름이 에어매트인데 질감이 그냥 딱 일반적인 그런 벨벳 틴트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얇은? 이렇게 스머징하면 할수록 좀 더 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약간 빈티지한 브라운? 브라운의 코랄 한 방울?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은 택배만 뜯다 끝나네. 예약 구매했던 가을방학 LP가 드디어 왔어요. 사실 이 중에 아는 노래는 몇 개 없는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정유미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인데 혹시 다들 아시나요?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이번 주에 계속 그 외부에 나와 있었는데.
진짜 갈 곳 많아. 여기도 진짜 맛있어. 고깃집인데. 헐, 그럼 우리 고기부터 먹을까? 아, 갑자기. 배고파. 그래? 너 원하면 먹어도 돼. 고기를 먹고 거기 2차로 갈까? 너 뭐 못 먹는 듯지? 밀가루. 아, 고기는 먹어도 돼. 이렇게 가자. 이거 냉장고 문 같아서. 어? 된장 누룽지죽 맛있겠다. 꿀 명란 계란찜. 그러면 삼겹이랑 항정이랑 계란 명란 계란찜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삼타올대가 많으니까 백기는 하다가. 그리고 요즘. 우리 작년 이맘때쯤 행복했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이게 기억이 미화돼서 더 행복한 거 있어. 그때 그냥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막 스케줄 딱 돼서 막 너무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가고 싶어. 나도. 나는 올해 프랑스가 꼭 가고 싶었거든? 어, 나도! 눈숙이? 아 근데 그때 진짜 폴로를 더 많이 사올걸. 진짜 너무 아까워. 한국에서 직구하려고 그냥 막 네이버 해외 직구 막 이런 것만 봐도 그때 우리가 샀던 것보다 너무 비싸. 우리 그때 엄청 싸게 하나에 6만원에 산 거야. 아. 오늘 덴지 온대. 이 덴지. 덴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덴지 이모도 온대. 덴지야. 원래 전어도 같이 하고 싶은데 전어 다 나갔대서. 아, 아. 저, 가을엔 전어 지겠네. 그래서 다 털렸구나. 요 손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앉으세요. 다음에 이거 꺼주세요. 코. 옳지. 잘했어. 잘했어. 손으로 긁는 게 포인트 아니야? 우리 꾼중 아무것도 하지 마. 잘했어.
밖에 안 줘? 많이 줘야지. 많이 넣을 거니까? 까득으로? 나 이거 이런 거 나는 아예 알못이라서 나는. 일단 배 좀 채워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산업 스타일로 오케이. 다음은 원하시는 대로 싸세요. 멸치알도 넣고. 왠지 앉아야지. 왠지 앉아. 무슨 소리야? 앉아. 앉았어. 안 앉았어. 앉았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댄지. 생일 축하합니다. 소음이라도 소음이라도. 가방 샀어. 아? 네. 오, 뭐가 이쁘게 맞네. 그거 찍어야지, 그런 거를. 내려라. 찍고 있네. 뭐야? 편지 썼나봐. 아, 내가 택배시킨. 아. 교환. 교환증. 보증서. 예쁘지? 예쁘다. 너 이거 알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여기서 맨날 그게 먼데이 백이었고. 이건 튜스데이? 아니 튜스데이 나왔었는데 그거 못 샀는데 품절됐더라고. 아 진짜 이름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웬스데이. 이런 식으로다가. 귀엽지? 이거 예뻐. 흰색도 있고 카키색도 있었는데 흰색은 내가 감당 안 될 것 같고 카키색은 내가 활용을 못 할 것 같아. 짜라란 예쁘다. 그리고 이거 뗄 수도 있대. 우와 이렇게 뗄 수도 있대. 근데 굳이 뗄 일은 없을 듯. 이게 포인트인데. 맞아. 덴지야 이모랑 놀러 갈까? 덴지 산책 갈까? 이 덴지 진짜 왕크다. 아주 짜. 저희 집 막둥이가 산책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이쪽 발 보여주세요, 담양이. 알았어, 안 만질게. 놀 때는 진짜 그냥 신나게 잘 놀고 왔는데 깽소리 하나 없이 집 앞에 와서 갑자기 발을 절길래 보니까 다쳐있더라고요. 담양이 아프지 말어라. 응?
날이 금방 추워질 것 같아서 장갑을 하나 샀어요. 오늘 요렇게? 요렇게 낄 수도 있고 여기에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산책할 때 손이 너무 시렵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요게 저한테 마침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효소가 똑 떨어져서 이렇게 세 박스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하네요. 짜잔! 다음으로는 신발을 또 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뉴발란스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스트릿 브랜드 디스 이즈 네버넷이랑 두 번째 콜라보를 해서 신발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거는 ML2002RN이에요, 품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좀 카키빛 도는 그레이한 컬러고 여기 이렇게 하늘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발바닥 부분에 This is Neverdate이라고 적혀있고요. 여기 이렇게 혓바닥 부분에도 This is Neverdate이라고 적혀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거 두 개는 오디너리먼트라는 쇼핑몰에서 산 슬랙스인데 울 슬랙스예요. 네, 착샷 보니까 예뻐서 그냥 차콜 베이지 두 컬러 있는 거 둘 다 샀고 저는 항상 M 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르웰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요것도 약간 와이드한 핏의 바지예요. 저는 좀 딱 붙는 옷을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와이드한 느낌으로 샀고 그리고 이렇게 코듀로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니트랑 매치해서 잘 입을 것 같아요. 패션 영상 보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아직 시킨 옷들이 다 온 게 아니라서 다 오면은 이것저것 좀 예쁘게 조합해보고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와락 윙이랑 비슷한 느낌인가? 역시 맞았어? 감자 튀김, 떡볶이, 초가집 슈프림이랑 조금 비슷하다. 조금 느낌이 비슷? 근데 엄청 바삭하다. 우리 너무 맨날 가는 데만 너무 거리가 거의 한 200km